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그것이 3축 체계인데. 그런데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이 F-35의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도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 등을 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. 킬체인 등 북한에 대응한 3축 관련 예산 중 편성되지 못한 건 이뿐만이 아닌 것이 방위사업청의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. 적의 수뇌부를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참수작전에서 특수부대 수송 등을 맡을 UH-60 특수작전용 헬기 성능 개량과 대형 공격 헬기 사업도 편성되지 못했습니다. 특히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신형 무기 등 신규 사업 예산도 모조리 빠졌습니다.